안 예뻐요. 근데 디자인 쪽으로 일단.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비교 견적 카베이 구독자 여러분. 저는 카베이의 민경입니다. 르노삼성에서 정말 오랜만에 출시한 신작 XM3. 정말 어렵게 준비한 차량인 만큼 자세하고 꼼꼼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지금까지 제가 카베이 채널에서 몇 차례 자동차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렸었는데요. 보통은 앞모습이나 뒷모습에서 리뷰를 시작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XM3가 그냥 일반적인 소형 SUV가 아니라 쿠페 라이크형 SUV라는 아주 새로운 형태로 출시되었기 때문인데요. XM3의 정체성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이 옆모습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쿠페 라이크형 SUV, 생소하면서도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인데요. 간단하게 쿠페스러운, 쿠페 같은 느낌이 드는 SUV라는 거죠. 실제로 XM3는 소형 SUV로 분류되지만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차가 좀 작아 보인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측면부 볼륨감입니다. 웅장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측면부의 볼륨감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크롬 디테일을 줘서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개인적으로 크롬이 막 덕지덕지 들어간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 크롬 디자인은 정말 괜찮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XM3가 지향하는 혁신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어 하단부에도 우레탄 재질과 크롬을 적절히 활용해서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미러도 디테일이 잘 살아있네요. 파격적인 느낌의 측면부 디자인에 비해서 전면부 디자인은 살짝 좀 평범합니다. 전면부는 보시면 전형적인 르노 삼성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뚜렷하게 느껴지고요. 전 트림에서 기본으로 적용되는 이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라 MFR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광원의 폭이 넓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차급에 비해서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비교 견적 카베이의 장비남과 빡PD가 설명해준 XM3 옵션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가가 압도적으로 착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최하위 트림은 구매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긴 했지만 동급의 차량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후면 보시겠습니다. 전면부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XM3 뒷모습도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르노삼성스러운 느낌이 잘 살아있습니다. 요즘 대세인 요 듀얼 머플러. XM3 후면부의 디자인 균형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트렌드에 따라서 역시 페이크 머플러입니다. 진짜 머플러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잘 숨겨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싱글 머플러로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하체에는 풀커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XM3 내부 공간감이나 디테일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를 탑승해보기 전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바로 요 도어 끝부분 마감 처리인데요. 사실 이런 거는 완전 고급 수입 세단 아니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XM3가 참 괜찮게 나온 차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열 공간감은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여유 있게 잘 나온 편입니다. 올 오토타임 윈도우 컨트롤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도어 내장 마감을 인조 가죽으로 처리해줬다는 점도 동급 차량들 중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 매포켓도 잘 되어 있어요. 물병 같은 거 넣기에 공간감이 충분해서 실용적으로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진짜로 XM3 운전석에 탑승해 볼게요. 일단 착장감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다리가 닿는 부분이나 허리 부분을 적당히 텐션감 있게 잘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헤드레스트는 각도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동 시트는 적용되어 있으니까 각도나 높낮이 같은 건 얼마든지 편하게 조절하시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페달은 일반형으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XM3가 아 소형 SUV였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크기가 살짝 좀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핸들 위치 조절하실 수 있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이렇게 수동 레버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LED 헤드램프는 조사각도 조절할 수 있고 스티어링 열선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 때문에 겨울이면 특히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스티어링 열선이 골고루 잘 들어가 있어서 운전하실 때 손 시려워서 힘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도 같이 볼게요. 10.25인치 풀 디지털 타입의 클러스터가 적용됐는데요.
보시면 이게 위치가 살짝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듯한 느낌도 들긴 드는데 해상도가 높은 편이라 시인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장비남과 빡PD가 XM3 옵션 분석 영상에서 이야기하기도 했던 맵인 클러스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클러스터 안쪽으로 내비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사용해보면 상당히 편하기도 하고 사실 XM3랑 동급 차량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옵션이기도 합니다. XM3 진짜 가성비 좋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세로로 길쭉한 형태의 인포테인먼트 패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볼보의 XC60에서도 좀 비슷한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이거 뭔가 태블릿을 거치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9.3인치고요. 다들 내비게이션을 어떤 걸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티맵을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XM3 내비게이션은 티맵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따로 스마트폰 내비를 켤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으로는 열선이나 비상등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쭉 들어있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형태인 것 같아요. 피아노 건반처럼 들어있는 이 버튼들을 눌러보면 느낌도 좋고 디자인도 뭐 나름 독특한데 이게 운전하시면서 바로바로 쓰기에는 시야가 정면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써보면 진짜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래쪽에 공조장치도 같이 보실게요. 다이얼 방식이랑 피아노 버튼 타입이 섞여진 상태인데요. 다이얼로 작동된다 보니까 미세한 조절도 쉽게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래쪽으로 12V 옥스선 꽂을 수 있고요. USB는 2개까지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바로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들어있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뭐 이런 거 많이 가지고 다니셔도 운전석, 조수석 양옆으로 자유롭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와, 그리고 최근에 리뷰하면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기어봉. 운전 좀 하는 분들이라면 이 기어봉 손맛을 포기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조작감이나 반응 모두 매력 있는 부분이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도 나란히 두 개가 깔끔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팔걸이 쪽에 수납 공간도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작지 않나요? 보면 그래도 깊이는 꽤 깊은 편인데요. 근데 이게 워낙 폭이 좁다 보니까 이것저것 뭘 많이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수석 글러브 박스는 살짝 좀 작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럼 2열로 넘어가겠습니다. 2열도 도어 디자인을 나름 고급스럽게 잘 구현을 한 것 같고요. XM3가 뒤로 갈수록 날렵한 쿠페형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2열 헤드룸이나 트렁크 공간감이 엄청 좁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요. 트렁크는 잠시 후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공간감을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2열부터 같이 보실게요. 보시면 헤드레스트 바로 앞까지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헤드룸이 생각처럼 그렇게 막 답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레그룸도 제가 앉았을 때는 이 정도, 그리고 바닥이 아래쪽으로 움푹 파여있는 편이라서 발 뻗고 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남자분들은 물론 이 정도 무릎이 살짝 더 나올 수는 있겠죠? 팔걸이도 내려볼게요. 탄탄하고 깔끔하게 잘 들어있고요. 컵홀더도 그냥 무난한 편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최근에 리뷰하게 됐던 코나 일렉트릭 2열과 비슷한데 XM3는 2열에 송풍구랑 열선, 충전 단자까지 진짜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진짜 나는 2열에도 태울 사람이 있다 하면 꼭 필요한 기능인데 이게 동급 차량에선 진짜 찾아보기 힘든 기능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XM3의 트렁크 공간감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트렁크 용량이 513리터로 진짜 동급 최대 수준인데요.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특히 상단부 쪽은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동급 최대 수준이 맞는지 공간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오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랑 PD님들이 영상 올라가면 거의 실시간으로 댓글 다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트렁크 들어갈 때 신발 벗고 올라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발부터 벗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앉았을 때 딱 발끝이 닿을 정도로 이만큼의 공간감이 나오고요. 안쪽으로는 꽤 깊게 여러 가지 수납하실 수 있을 정도로 공간감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트렁크가 동급 최고 수준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간감이 그렇게 부족하다 싶진 않을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요. 트렁크 덮개도 이렇게 빼실 수가 있고 특히 XM3는 트렁크 밑부분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바닥 부분에 또 다르게 숨어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청소도구나 여러 가지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가능할 것 같죠? 오늘은 출시와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르노 삼성의 신작 XM3에 대해서 리뷰해봤는데요. 이 차가 괜찮다 아니다 뭐 말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격 대비 진짜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엊그제 이 차를 계약하시기도 했거든요. 차량가가 워낙 착하게 나와서 완전 깡통으로 타신다고 치면 초기 비용 한 푼 없이도 30만원 초반대로도 계약하실 수 있는 XM3. 벌써 많은 분들이 국내 최대 장기렌트 비교 견적 카베이에서 XM3 장기렌트를 계약하시기도 했거든요. 좋은 조건으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초기 비용 부담 없이 XM3 오너가 되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1661-5519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댓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드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